이 김기현 원내대표 했었던 사람이죠, 국민의힘. 이분이 갑자기 느닷없이 그 인수위가 한게 뭐냐고 안철수 대표를 갖다가 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분도 보니까 좀 이상해요.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그때 이 울산 선거 부정 선거 의혹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김기현이가 그때 당했습니다. 누구한테요? 문재인의 30년 직이라는 송모한테 지금 시장이죠. 울산시장한테 당했거든요. 김기현이가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전부 김기현 편을 들고 또 김기현 국회의원 되는데 공천되는데 또뭐막 주변에서들 정치 평론가들이 김기현을 많이 키워놨습니다. 예. 이름도 성도 모르는 김기현을 키워놓은 거죠. 네. 근데 이 양반이 원내대표 하면서 참 하는 일을 보니까, 이준석이나 옹호하고 참 하염이 없더군요. 그런데 이제는 뭐 표는 많이 얻어놓은 모양이에요. 이제 당권 잡으려고, 하면서 이제 안철수를 그대로 그냥 욕을 하는 겁니다. 인수위 한게 뭐야? 하면서 안철수가 인수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는 안철수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 직격탄을 날리니까 한마디 하겠죠, 또. 그러니까 이게 김기현이가 지금 당권 경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겁니다. 이분도 보니까 정치적 욕망이 너무 많아요. 아, 영,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인수위 한게 뭐냐? 왜 그런 얘기를 자극적, 지금 그거 할 때입니까? 어? 지금 이준석이를 격파시키고, 어? 이준석이를 정치권에 퇴출시키고 그런 일을 맡아야 하고 하는 게 김기현이 임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때는 김기현이가 윤리위원회 이저 소집됐을 때 뭐라고 하잖아요. 이준석을 보호하면 한다면서 정무적으로 성상납북을 갖다가 해석하자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당대표는 뭐 성상납북도 괜찮고 성상납 받아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바로 김기현이에요. 소위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자 이런 얘기죠. 봐주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사사롭게 법의 잣대가 공정치 못한 사람이 당권을 잡는다? 뭐 저는 안철수도 잘 모르긴 모르지만 안철수는 이 사람처럼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보십시오. 이준석에 대해서 옹호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이 김기현이가 이준석을 내가 알기만 해도 두번 옹호했습니다. 한 번은 이당 의원총회에서 임명시키자 해가지고 그냥 열이 완전히 98도까지 올라갔는데, 김기현이가, 후보자인 윤석열 후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건 언론 보도에, 당시 보도에 의한 겁니다. 제 기억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전화해가지고 좀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준석 좀 살려주라 이런 식으로요. 그 대통령이 후보가 와가지고 이준석을 이렇게 포옹하면서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산이 돼버렸어요. 이 김기현이가 이 이준석 이 문제아를 계속 키웠던 겁니다. 그리고 정무적으로 해석하자. 정무적으로 성상납의혹이라든가 이런 이 당대표가 이렇게 된 거는 정무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 이런 사람이, 예? 뭐 당권이요? 그리고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예? 안철수, 가만히 있는 안철수한테 왜 직격탄 날려요?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예? 직격탄 날리려면 이준석이한테나 날리고 한 서너 방 날리고 그리고 날리세요.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입니다. 또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뭘 했는지 알수 없다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일 많이 했습니다. 어?
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또 붙잡고 흔들라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지렛대로 해서 안철수를 꼬라 앉히려고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 김기현 씨는 어떤 오해를 받느냐? 너무 정치적이다, 사람이. 너무 권력지향적이다. 너무 욕심이 많다. 이런 얘기 듣습니다. 왜그 가만히 있는 그 안철수를 비난을 합니까? 지금 안철수 비난할 때입니까? 예? 이준석을 들어서 내가 바깥으로 내 동댕이 쳐야 되는 그 시점에서 왜 안철수한테 또 시비를 겁니까? 자신이 주도한 그 공부 모임의 그 미래혁신인가 뭔가 뭐, 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이분 아주 훌륭하죠. 이분이 초청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에서 인수위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서 5년간 어떤 일을 할지 제시해야 하는데 하고 이제 이때다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안철수를 공격했습니다. 인수위에서 정리됐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점에서 아쉽다 이러면서 아니 자기가 원내대표 할 때, 그렇게 쪼아리던 이준석이 처리는 못하고 그 무슨 말을 엉뚱한 사람을 그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갖다가 저격을 하고 직격탄 날려 그래가지고 당권 잡겠다고요. 제가 당권 반대 운동할 계제도 아니고 아니지만 그렇게 권력을 향유하려고 눈이 너무 빨가면 안 돼요. 눈이 너무 빨가면 토끼 눈이 되는 겁니다. 아? 사람 눈이 돼야죠. 눈이 너무 벌겋게 달면 안 되죠. 이날 그래도 이 김병준 위원장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지금 이런 식으로 이대로 가면 5년 뒤에 진다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이 자유주의 담론, 이것과 관련해서 국가 중심, 국가주의의 레짐 체인지를 말하는 건데, 바로 이거를 이렇게 중요한 외침을 대통령이 했는데, 밑받침을 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야, 당에서. 당에서 도대체 뭐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을 일할 수 있도록 밑받침을 해주고, 강하게 밑받침해 주는데, 밑받침해 준게 뭐냐, 이거야. 그때 당대표가 누구냐, 이거야. 권성동이하고 둘이 아니냐 이거야. 원내대표 뭐 직무대행하고 그다음에 저 대표 이준석이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김기현이 아니냐 이거야.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소위 사람은 간교하다는 이런 얘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간교하다고 그럴까요?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선 저는 이 당대표라든가 이런 사람은 간교하지 않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우직하게 대통령을, 정부를 이렇게 정책으로 밀어주고 잘하게끔 받들어주고 받쳐주고 하는 그게 정당입니다. 그래서 정당 후보로 나간 대통령 아닙니까? 집권당이 그래서 집권당이란 소리 듣지 않느냐 이거야. 누구 때문에? 대통령 덕분에. 예? 개인적인 탐욕은 버리고, 김병준 위원장이 말한 대로 대통령을 바쳐야 되는데, 대통령을 당신네들이 뭘 바치고 있느냐 이거야. 거기에 천착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무리 외쳐봐도 그들의 탐욕, 국민의 힘은 정말 국민의힘은 살찐 돼지들이라는 그런 과거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 살찐 돼지에서 의식에서 탈피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치열하게 대통령을 받쳐주는 그런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대통령을 그 정책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밑받침을 해주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벌써부터 당권 싸움 시비 걸고 난리들을 치고 있으니 이거 뭐이당 정말 참안할 말로 집권당이 정말 새로 집권당이 생겨야 되는 것인지 에참
국민의힘에서도 끓고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예. 당대표 그러니까 잘 뽑아야 되겠죠. 네. 제가 볼 때는 뭐 여러분이 있죠. 근데 김기현 글쎄요. 이런 분이 아니 이준석을 갖다가 정무적으로 판단해 주자고 한 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가 꼭 되려고 합니까? 저는 이준석에 대해서 품어주고 착한 이런 분들을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나쁜 거 뻔히 보면서 말이죠. 네. 여러분, 오늘도 좀열좀 올렸습니다. 오늘은 김기현 때문에 열좀 받았습니다. 네. 안철수 때문에 열 받은 건 아니고요. 안철수는 이제 응전하겠죠. 응전하는데 그 인수위 때뭘 했냐 이렇게 나가면 아 인수위가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은근슬쩍 안철수 위원장을 까대기 하는 그래가지고 불을 붙입니까? 지금 그 불을 붙이는 게 아니고 지금 이준석을 날려버려서 아주 완벽하게 날려버리고 수사를 강조하고 수사를 빨리 하게끔 해서 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되게끔 만드는 게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과거에 당권 주자 원래 원내대표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한번 해야 속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